안녕, 여기가 은가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할 차례는 용감한 도우미 바울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쫄쫄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뭘할수 있을까요? 바람이 사납게 배가 금방 질리라고 해요. 비로 산 위에 산정 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쩜 엄청난 폭풍인 가운데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이리다가 묻어 죽겠어.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도와주실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바울은 용감하기 전했어요. 바울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폭풍이 심해져서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까지 배처럼 빠지지는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었거든요. 사람들은 기뻐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깐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겼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내서 바울을 통해 민들을 갖게 된게 기뻤어요. 또 읽어줄게요. 오늘 시대에 위해 편지 빌립보서. 오늘 조는 도망쳤어요. 오늘 시몬 빌립보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는 이제 빌립보에 도망쳤어요. 오늘은 지금 큰 도시를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자기가 힘들게 일을 시키는 빌립보는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어요. 바울아, 오늘 쉬우는 예수님이 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제 오늘 쉬우는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람이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오늘 쉬우는 빌립보의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오늘 쉬우는 빌립보는 다시 자기 데려가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오늘 쉬우는 빌립보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립지 않게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쉬우기 위해 써주었어요. 빌립보에게 오늘 쉬우는 이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네. 오늘 쉬우는 자기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네. 네, 그 친구는 자네를 거래도 다시 일을 데려가 주겠니? 오늘 쉬우는 바울이 가진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쉬우는 바울이 도와주서 싶었어요. 오늘 쉬우가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니깐요. 또 읽어드릴게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서 히브리서.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을 돕기 위해 에베소에서 온 거예요. 끙끙 아베 니도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교회에 열심히 돕다가 그만 병이 났어요. 바울도 많이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친구들은 모두 메뉴가 권장해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바 브로디도를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에바 브로디도는 다시 빌림보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빌림보에 사는 교회 친구들은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는 빌림보를 친구들이 사랑하는 감사하는 바울 마음이 담겼어요. 바울은 계속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썼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게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편지를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멀리멀리 전해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 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상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자랑하고 전했어요. 또 드뜸 교회에서 친구들이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좋아하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목사님이 되라고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는 뿐만 아니라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전하라고 편지를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후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도로 두 개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는 소아시아 군정에서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이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뻐도 식식 잘라고 썼어요. 예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 사랑하라고 썼어요. 두 번째 편지에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썼어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속이지 말라고 썼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동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던 자기의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중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는 거지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또 가르쳐준 이름은 길만이 하나님의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 요한이 13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도 얼룩 곳에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이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친구들을 많이 많이 사랑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려고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밤무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은 밧줄로 밤보섬으로 끌려갔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싫어하는 감옥에 대신 밤보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밤보섬에 요한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눈은 불빛처럼 빛났어요. 목소리는 흐르는 물 같았어요. 얼굴은 눈부시게 해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도록 사랑하도록 교회 편지들에게 편지를 써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우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편지를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요한 계시록. 밤보섬에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중중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이는 은자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앞으로 일어나게 이 등에 쳐져 있는 책물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파도의 책을 보고 요한은 그게 그를 적혔어요. 요한은 찬란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을 보았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궁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들어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눈상에서 밝고 감동이 흘러나왔어요.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게 생명나무가 열려 있었어요. 요한이 본 것은 우리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가 제자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신약을 끝내보았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